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네. 여섯 장 중에서요. 이 카드가 마음에 듭니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스파이 보이스 미션을 맞춰라. 아나운서 챌린지. 주어진 문장을 제한 시간 내에 읽으면 미션 성공. 제가 수행한 미션을 마치면 스파이 패밀리 굿즈를 드립니다. 안촉촉한 초코칩에 살던 안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문지기가 넌 촉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에서 살아라고 안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촉촉한 눈물을 흘리며 안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 22초. 네. 성공! 네. 성공하면 어떻게 뭐 다른 게 있나요? 저희 스파이 패밀리 2기가 또 더빙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유리도 더 열심히 녹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또 녹음이 아니고 네, 스튜디오로 우선 이거 마이크를 먼저 찾아줘야 되는데 아유 그럴려 가자고! 네, 이 촬영 보좌 가족이 제 앞에 보이겠다 돌아가고 있어요 네 여기 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굉장히 어색하고 좋네요 지금 뭐 하는지 1도 모르는 상태 저기로 가면 되나요? 자 진행해 주시죠 당황스러우니까요 네 제가 뭐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 배역표 상에서 1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1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카드 1입니다 자 한호흡 챌린지!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스파이 보이스! 미션을 맞춰라! 한호흡 챌린지! 한호흡으로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게임! 중간에 호흡이 끊어질 경우 실패! 제가 수행한 미션을 마치면 스파이 패밀리 굿즈를 드립니다. 이야,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다른 거 뽑았어야 되는데 자신이 없어요. 도전! 길군요. 지금부터 한 호흡의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 패밀리 파트 2 한국어 더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에 스파이 패밀리 파트 1에 이어 2까지 1-2, 1-2 펀치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강타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스파이 패밀리 파트 2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한 호흡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숨 안 쉬었어요? 중간에 1-2, 1-2 너무 잔인한데요? 저기서
저도 모르게 원투 원투 슉슉 했으면 이제 실패할 뻔했어요. 자, 미션 성공! 여러분들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디 받아서 많이 많이 인증과 홍보 부탁드리고요. 스파이 패밀리 파트 2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한국어 더빙은 애니 플러스! 끝내버렸어. 여러분, 스파이 패밀리 한국어 더빙 애니 플러스 채널에서 편성된 한국어 더빙에 많은 사랑을 보내주신 덕에 파트 2가 이렇게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네, 아, 여러분들의 어떤 관심과 애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정말 제일로 드리고 싶고요. 많은 시청과 성원 부탁드리고 여러분 덕에 로이드 포저로 포저 일가에서 즐겁게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우들이 아주 즐겁게 열심히 더빙 제작 중이니까요. 파트 2 한국어 더빙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만관부! 저는 지금까지 로이드 포저 역할의 스파이 패밀리 성우 민승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 더빙은 애니입니다. Oh, 안녕하세요. 이게 뭐예요? 와, 카메라다. 스파이 패밀리 이벤트로 홍보 영상을 찍게 되어서 안녕하세요. 뭐죠 이게?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네, 뭔가 카드들이 있고 굿즈를 판매하는 건가요? 아, 그런 자리인가? 약간 이런 이 물도 마셔도 되는 건가요? 마셔도 돼요? 물 맛이 죽이는데요. 요. 뭐죠? 정말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힌트인가요? 땅콩이 제일 눈에 띄긴 해요. 아버지가 뽑으라고 해가지고. 땅콩. 땅콩은 제가 알아서 눈치껏 아냐 성우를 위해 남겨두기로 하겠습니다. 센스 있죠? 아냐는 땅콩이죠. 그쵸? 아냐는 아버지가 뽑으라고 했으니까 아빠 말을 잘 들어야지. 네! 땅콩! 스파이 보이스 미션을 맞춰라! 침묵의 땅콩! 기준 70dB 소리를 안 넘게 땅콩 과자 두 개를 먹으면 미션 성공! 제가 수행한 미션을 마치면 스파이 패밀리 굿즈를 드립니다! 아, 조용히 했는데요? 조용히 했는데? 네, 성공하셨습니다. 와! 대박! 성공했어요? 애니 플러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스파이 패밀리가 파트 2로 여러분들을 찾아옵니다. 기다리셨죠? 기다렸다고 말해주세요. 네. 네, 파트 2도 여러분들 많이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포저가 그리고 스파이 패밀리 성우진 그리고 제작진분들 애니 플러스 관계자분들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아 두근두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갑작스럽게 화면을 눌렀는데 안녕하세요. 김성원 먼저 마이크를 차셔야 돼요. 아우. 네. 갑작스럽게. 네.
마이크를. 네. 네, 뭔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화이팅! 네. 안녕하세요.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어딜 보고 말해야 되는 걸까요? 지금 카메라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중앙을 보고. 네, 알겠습니다. 비주얼 담당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헛소문을 들으신 거 아닌가. 멋쟁이 포즈 한 3종 세트 이런 거 한번. 비주얼을 인정한 적이 없는데 3종 세트요? 뭐 하트 같은 거? 아. 아. 아, 요즘 뭐 이런 거 유행이더라고요. 아. 상당히 부담이 줄어드네요. 네, 앞에 세 분이 다 하셨다면야 뭐 한 명쯤 뭐 실패하는 사람이 나와도 그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연출하시는 입장에서 또 이렇게 실패하는 그림이 또 나와주면 또 재밌으니까 또 사실 좀 기대를 했는데 뭐 저한테 떨어지는 건 없으니까 장난이고요. 네,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도 상당히 땡기는데 아무튼 음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절대 음감. 한 개의 제시어로 절대 음감을 성공. 중요한 게 제시어가 있습니다. 개살 샥스핀. 제가 시옷 발음을 되게 못하는데 개살 샥스핀이 있네요. 스파이 보이스. 미션을 맞춰라. 절대 음감. 주어진 제시어로 절대 음감을 하면 미션 성공. 제가 수행한 미션을 맞추면 스파이 패밀리 굿즈를 드립니다. 네. 네. 다른 걸로 다른 걸로 더 어려워요. 솔직히 강성우 성우가 제 이름인데 어렵거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우 성우. 아, 이게 몸을 가만히 냅두질 못하네요. 되게 가만히 있고 싶은데 아무튼. 근데 사실 지금까지 단어는 되게 쉬웠습니다. 강성우 성우, 홍승효 성우, 제가 일상에서 많이 말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하지만 게살 샥스핀은 제가 일상에서 말하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살 샥스핀. 한번 그럼 열심히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살 샥스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살 샥스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호흡 챌린지인 줄 알고 지금 한호흡에 가다가 틀릴 뻔했네요. 아무튼 여러분, 성공! 키스 성공! 네, 여러분, 이번에 스파이 패밀리 파트 2가 시작이 됐습니다. 파트 1에서 엄청나게 많은 성원과 또 열화 같은 응원 보내주셔가지고 저도 단역으로 출연했지만 정말 감사하게 보냈는데요. 파트 2에 키스로 역할을 받아가지고 정말 열심히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스파이 패밀리 파트 2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또 새로운 인물들도 많이 나오고 새로운 스토리도 많이 진행이 되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파이 패밀리 파트 2 이번엔 더욱 성공하리라. 가자! 화이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는 안 나올 겁니다. 아, 그렇나요? 네, 안녕하세요, 애니플러스 시청자 여러분들. 네, 프랭키 브레이클린 역할을 맡은 성우 홍승효입니다. 혹시 제가 뭘 하면 저한테 주는 건가요?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뭐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시청자분들께 어떻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하겠습니다. 스파이 보이스 미션을 맞춰라. 데시벨 맞추기 1단계 80데시벨 가까이 맞추면 성공. 2단계 100데시벨 가까이 맞추면 성공. 1, 2단계 둘 다 성공하면 최종 미션 성공.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3데시벨일 경우 성공으로 인정! 제가 수행한 미션을 마치면 스파이 패밀리 굿즈를 드립니다! 자, 한 번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오쇼! 오쇼! 네! 자, 지구인들아! 시청자들아! 나에게 힘을 줘!
됐나요? 야, 수수련아! 그때 와가지고 갑자기 이걸 하는데 저 이런 건 줄 몰랐어요. 데시벨 맞추기라니 이거 상상을 못했는데요. 역시 애니플러스 팀 방심할 수 없습니다. 네, 애니플러스 스파이 패밀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랭키 프랭클린 역할의 성우 홍수일입니다. 네, 아무쪼록 파트 1도 여러분께서 꾸준하고 진득한 사랑 주셔가지고 저희가 파트 2까지 더빙 방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끝까지 사랑 주시고요. 저희 연기하고 있는 성우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너무 재밌게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쪼록 많은 사랑 부탁드리면서 야! 스파이 패밀리 애니플러스에서 본방사수하라고! 감사합니다! 후! 안녕! 고마워요! Yea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벌써 찍는 건가요? 자신 있습니다. 없지만 잘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자, 오케이, 들어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파이 패밀리에서 실비아 셔드 역할 녹음하고 있는 성우 김도영입니다. 혹시나 저만 실패한다면 3분이 이제 저 선물 못 받게 되죠. 그렇다면 제가 성공을 할 때까지 어떻게든 근성으로 이겨내 보겠습니다. 네, 데시벨 높이기 기준 125데시벨을 3초 동안 유지하면 성공입니다. 스파이 보이스 미션을 맞춰라. 데시벨을 높이기 125데시벨로 3초간 유지하면 미션 성공! 제가 수행한 미션을 마치면 스파이 패밀리 굿즈를 드립니다.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해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도전! 메이크업이에요. 아, 약간 컨디션 조절한 거고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스파이 패밀리 파트 2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지금 아주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요. 스파이 패밀리 파트 2 꼭 봐. 보라고. 보세요. 많이 보세요. 감사합니다. 미션 다른 분들한테 시켜보고 싶네요. 아, 이게 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네요. 아, 이거 잘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한번 꼭 도전해 보시면 저보다 폐활량이 좋다고요? 자네 성우가 되보지 않겠나?
챌린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공하셨나요, 아버지? 진짜 귀신가 보다. 도전!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 패밀리 파트 2가 한국어 더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 패밀리 파트 2가 한국어 더빙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은 뭐야 왜 이래 저? 아 그니까요. 이거 골랐으면 진짜 선물은 근처에도 못 갔겠다. 네. 지금부터 한 호흡에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말하기 한 호흡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 패밀리 파트 2가 한국어 더빙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덕에 스파이 패밀리 파트 1에 이어 2까지 1, 2, 1, 2 펀치로 여러분들의 심장을 강타할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스파이 패밀리 파트 2도 많이 시청해주시고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한 호흡 챌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